try to get up. Everybody get up. 최신 인기 가요는 물론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휘리릭 날아가 추억 속의 가요까지 함께 만나봅니다. 최신 인기 가요와 추억의 가요 톱10을 동시에 잡는 차트. 러브게임만의 크로스 차트 금주의 인기 가요 톱10. 유재필의 느낌 있는 클라스로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이제 시작해. 유재필의 느낌있는 클라스, 삐리 팍팍 오는 스테이시 클라스입니다. 2020년 팀프레쉬 뿜뿜하며 가요계에 데뷔했고요. A7에서 꾹꾹이 춤으로 대중들의 심장을 펌핑시키더니 이번에는 세계 3대 마요를 다짓으며 가요계를 찢었습니다. 참치마요, 치킨마요, 그리고 색안경 끼고 보지마요. 역대급으로 중독성 강한 노래 색안경으로 돌아온 짱테이시 클라스. 오늘은요, 스테이시아의 막내주의자, 장신주의자, 심장주 윤제이와 금주의 인기가요 톱10 달려봅니다. 가자! 개그맨 유재필씨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있을 제 느낌표현 느낌 있는 남자 제 필이에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수민씨가 없어서 제가 살짝 걱정은 되는데 전체 인사, 스테이씨 전체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둘, 셋. 안녕하세요. 스테이씨입니다. 아, 여기서도 몇 개월 차이 나잖아요. 예, 언니부터 개인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테이씨의 두 번째 막내를 맡고 있는 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테이시의 찐막 막내를 맡고 있는 제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스테이시 막내즈를 드디어 모시게 됐네요. 지난번에 언니즈의 수민씨하고 시은씨가 왔다 갔거든요. 네. 근데 오늘 잘 부탁드린다면서 이 사인 CD에다가 저는 수민씨가 그리고 또 여기는 시은씨가 이 언니들이 우리 동생들 잘 부탁한다며 이렇게 편지를 쓰고 왔어요. 아, 진짜 그 언니들이 동생들도 이제 걱정이 많은 거죠. 네. 혹시 러브게임 나간다고 하니까 뭐 얘기해준 거 있어요? 우선 언니들이 아 정말 너무 잘해주신다고 해서 그냥 편하게 즐기고 와라라고 얘기해줬습니다. 그래요. 네. 오늘 그냥 즐기다 가시면 됩니다. 네. 네. 아, 사강경은 나오자마자 사실 음원 성적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죠. 쇼케이스 때도 너무나 진짜 감동적인 순간이 있었고 네. 그때 1위 딱 찍었을 때 어떤 생각했어요? 일단 이 곡이 연습생 때부터 들었던 곡이었다 보니까 뭔가 조금 더 약간 조금 달랐어요, 기분이. 옛날부터 들었던 곡이어서 그런지 조금 더 정이 간 거였던 것 같아요. 네, 더 의미 있는 곡이고. 네. 아, 그때 막 눈물이 막 흘렀는데. 네. 그때 무슨 생각했어요? 아무 생각 안 났어요? 아, 네, 진짜 그때 순간 머리가 하얘져서. 네. 제가 트레일러 공개됐을 때도 눈물이 날 것 같은 거예요. 네. 근데 딱 쇼케이스 들어가기 전에, 아, 오늘 절대 울면 안 된다. 절대 안 울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세상에 제가 저 혼자 울어가지고 그래서 쇼케이스 들어가기 전에 너무 긴장된다면서 그렇지만 뭐 보시고 오겠습니다 막 이렇게 다짐을 얘기했는데 무너지더라고 거기서. 네. 쇼케이스 울어보신 경험으로서 어때요 선배님? 뭐가 어때요? 아니 그 쇼케이스 때 이렇게 울음이 갑작스럽게 나오는 경우가 있나요? 그렇죠. 왜냐면 이제 이 곡 같은 경우 예전부터 연습했던 거이고 처음에 딱 느낌 받았을 때 막 대박난다 어쩐다 이런 느낌보다도 그냥 예전에 그냥 나의 분신 같은 곡이니까 그 곡이 성적이 좋았을 때 아마도 더 눈물이 났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오늘은 두 분이 주인공인데요. 그래서 이런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2004년생 공사주잖아요. 네. 그래서 공사주 친구들 누가 있는지 어떤 음악들을 발표했는지 그리고 10년 뒤 2014년에는 어떤 음악이 사랑을 받았는지 크로스 차트로 이어드릴 거예요. 네. 먼저 2014년 노래부터 시작합니다. 분명 음악방송인데 보고 있으면 친구들과 노는 내 모습이 오버랩됐죠. 가요계 악동 블락비의 허리 2014년 노래 7위 차지했습니다. 헐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 POC는 뭐 예능에서도 큰 활약하고 있지만 굉장히 매력적인 저음을 가지고 있는데 저음하면 또 우리 제이씨. 아, 이분이 말할 때는 사실 전 제이씨 잘 못 느꼈는데 네. 무대에서나 또 뭐 커버하고 이럴 땐 두아리파가 되더라고요. 이야, 제아리파. 네, 그래서 두아리파 연습 좀 해보라고 피디님 얘기 듣고 연습해서 네, 만든 맞아요. 목소리인데 네. 연습할 때 뭐가 제일 힘들었습니까? 아무래도 제 원래 목소리가 중저음 톤이기는 했었지만 이런 창법은 아니었다 보니까 그걸 만드는 거에 좀 시간이 꽤 걸렸던 것 같아요. 네. 그걸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거군요. 와, 네. 네. 만든 거라니 좀 대단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원래 그냥 평범한 중저음인데 지금은 네. 이제 독보적인 저음이 됐죠. 네. 네. 아니, 그래서 혹시 두아리파 커버를 앞으로도 다른 곡 혹시 해줄 예정이 있는지? 기회가 된다면 네. 저 두아리파님의 곡을 커버해보고 싶긴 해요. 네, 그래서 정말 기대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예. 네. 그리고 블락비는 또 악동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네. 수식어가, 가요계의 악동. 혹시 스테이 씨는 어떤 수식어를 가지고 싶어요? 궁금하다. 저희는 이 데뷔 전부터 데뷔할 때부터 네. 밀어붙이는 수식어가 하나 있는데 네. 믿고 듣는 네. 스테이씨 그걸 가장 좋아하더라고요. 네. 네, 믿고 듣는. 지난번에도 언니들도 와서 같은 얘기했던 것 같아요. 네. 예.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계속해서 2004년생 가수 7위 공개합니다. 숨 잡아보자. 사랑했다 마지막처럼 사랑했다. 이분들 무대 한번 보면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스러운 막둥이들 BA173의 남도연, 도아, 비치 2004년생 가수 7위를 차지했습니다. 비치는 본명이 노민재인데 비치로 검색을 하면은 검색에 어려움이 있대요. 이제 외자기도 하고. 근데 윤도 사실 네. 그죠? 이게 좀 검색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어때요? 네, 저는 우선 윤을 검색하면 이제 이름에 윤이 들어가신 분들이 다 나오세요. 윤도현 선배님. 네. 이제 다 나오셔서 팬분들께서 왜 어렵다고 하시는지 네. 알 것 같다는 그쵸?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정말 그냥 심으로 하든가 아니면 자윤으로 하든가 이랬으면 오히려 자윤은 아무도 없잖아요. 네. 독보적인 이름이었는데 네. 그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혹시 팁 같은 거 있어요? 내 이름 이렇게 검색하면 좀 낫다? 저 같은 경우는 저는 그래서 그냥 자윤으로 검색하긴 해요. 팬분들께서도 다 자윤이라고 많이 네. 불러주셔서 저도 그래서 그냥 자윤으로 검색하거든요. 그게 이제 팁이라면 팁입니다, 여러분. 자윤으로. 네. 그리고 제이씨도 네. 보통 많은 분들이 우리 영어 제이니까 어이로 생각을 하시거든요. 사실은 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죠? 네, 좀 많이 헷갈려 하시기도 하고 사실 그 제이를 치면 다른 분이 엔하이픈이 나오잖아요. 엔하이픈 제이씨가 나오잖아요. 예. 약간 조금만 예. 신경 써서 검색해주셨으면 여러분 맞아 어이가 아니고 여기 스테이씨는 아이로 검색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윤자이 이렇게 외우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자윤자이. 예. 그렇게 여러분 좀 신경 써서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2014년 노래 6위 공개할게요. 고혹적이고 매력적인 모습으로 포텐 터뜨렸습니다. Everyday Girls Day의 Something이 2014년 노래 6위 차지했습니다. 너무 유명한 곡이죠. Something 흐르고 있습니다. 나중에 영상 보시면 예, 두 분의 영상 예, 꼭 봐주세요, 여러분. 2004년생 가수 6위 공개할게요. 달달한 바닐라 향이 스튜디오를 채우고 있어요. 가슴이 터지는 라이썸의 유정, 주연이 2004년생 가수 6위를 차지했습니다.
바닐라 흐르고 있습니다. 라이썸은 언니 라인 네 명이 이제 가장 큰 방을 쓰고 동생 라인 두 명이 작은 방 쓰는데 네. 여기는 두 분 계속 방 같이 쓰고 계시죠? 네. 네 계속 룸메인데 어떻게 동생들이 더 큰 방을 쓰는 것 같아가지고 네, 네. 아 혹시 비하인드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네, 아 이게 정말 언니들의 어쩌면 배려로 네. 이렇게 됐는데 저희가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네. 거실, 화장실이랑 방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 이제 멤버들도 불편하고 저희도 불편하니까 네. 그냥 안방에 드레스룸이랑 화장실 다 있으니까 거기서 준비를 해라 라고 해서 아. 언니들이 큰 방을 양보해 줬습니다. 그래 진짜 언니들이 너무 고맙죠. 네. 예. 아니 그래서 둘이 방을 같이 쓰고 있는데 두 분이 써서 좋은 점 알려주세요. 뭐 생활 패턴은 잘 맞아요? 네, 네. 예. 그래도 일단은 저희 둘이 잠귀가 밝은 편이 아니어서 알람 같은 것도 수민 언니는 잘 들어서 약간 좀 많이 불편했었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본인이 네. 더 들어가지고 네. 다른 사람 깨워주니까. 그죠. 네. 근데 그런 것도 없고 잠자는 패턴도 비슷해서 네. 편한 것 같아요. 비밀 이야기도 해요? 비밀 이야기? 비밀 이야기 했었나? 아직까지는 안 했나? 아니 뮤직비디오에서도 이번에 보니까 두 분이 막 자전거 같이 타고 막 난리 네. 났더라고. 맞아. 자전거 탈 때 엔지 안 났어요? 많이 났어요. 네, 그럴 줄 알았지. 자전거를 오랜만에 타는데 네. 제일을 뒤에 제 누군가를 태우고 처음 타는 거. 아, 그렇지. 왜냐면 항상 혼자 타니까. 네. 네. 그래서 비틀비틀 거리다가 한번 이제 일자로 간 게 오케이가 나서. 네. 아, 제이 씨 뒤에 탄 입장은 어땠습니까? 앞에 불안불안. 내리고 네. 싶었을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사실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다칠까봐. 그렇지. 네. 왜냐면 차라리 내가 비틀거리는 게 낫지. 그 뒤에 네. 탄 사람은 더 무섭거든요. 네, 사실 맞아. 이게 태워준 사람보다 뒤에 탄 사람이 더 어려워요. 그럼. 맞아요. 네. 무게 중심을 네. 잡아줘야 돼서. 아, 네. 그래서 결국 내가 중심을 잘 잡아줘서 그 완성이 됐다. 네. 그리고 막 교복 입고 팔짱 끼고 막 이렇게 문 나오는 장면도 네. 투샷이 잡히잖아요. 그때 무슨 얘기하면서 그렇게 웃은 거예요? 그 진짜 있는데 네. 그날 이제 저희 뮤직비디오 현장에서 저녁으로 삼계탕이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맛있겠다. 제이가 이제 야 언니 저녁 뭐 나오는데 삼계탕 나온대. 아 맞아. 그래서 괜히 대박 이러면서 촬영을 했어요. 여러분 그 뮤직비디오 그 투샷이 삼계탕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알고 보면 그게 또 보이거든요. 네. 이게 너무 즐거워하는 모습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뮤직비디오 많이 검색해서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2014년 노래 5위 공개합니다. 기분 좋아지는 데뷔곡으로 가요계에 등장한 핫 루키 해피니스. 레드벨벳의 행복이 2014년 노래 5위 차지했습니다. 해피니스 행복 흐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조이 씨가 이치하고 스테이시하고 너무 저는 예쁘더라고. 보셨죠? 네. 와, 정말 너무 좋아하는 선배님한테 그런 칭찬을 받을 때 기분은 어때요? 그 영상 딱 봤을 때. 와, 너무 신기했어요. 네. 진짜. 그러면 그런 영상이 뜨면 저희의 화제 중심이 돼서 멤버들 다 그 영상 보고 대박 네. 진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이 씨한테 한마디 남겨주세요. 선배님하고 예. 두 마디씩 하자. 네네. 두 마디씩. 선배님 저희 많이 귀여워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도 선배님 많이 사랑하세요. 아유. 선배님 항상 무대 잘 보고 있고 저희도 선배님 많이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아니 그래서 예전에 조이 씨 안녕을 여섯 명이서 부르는 거를 제가 네. 봤었는데 스테이지 여섯 명이 네. 지금 가사 혹시 생각나요? 외로운 외로운 날들이야 모두 다 안녕. 안녕. 감사드립니다. 아니 윤 씨 지금 노래 지금 나와서 얘긴데 예전에 그 7월 7일. 아 네. 레드벨벳 7월 7일. 그거 네. 지금 가사 생각나나요? 아 네. 그거 한 두 소절만 예 카메라 보시고 불러주시면 네. 예. 5, 6, 7 오래된 스토리와 그날에 멈춘 나. 사랑은 시간보다 더 오래 이별하는 중인걸. 감사합니다.
레드벨벳 조이 씨 많이 들어주시고 웬디 씨도 들어주시고 이거 연습할 때 오디션 준비하느라고 이 곡 연습할 때가 더 네. 어려웠어요? 아니면 이번에 놀이 네. 커버할 때 그것도 막 혼자 뭐 동작이 엄청 많잖아요. 그게 네. 더 힘들었어요. 어땠어요? 이게 다른 힘듦인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놀이가 좀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춤 커버가. 네, 왜냐하면 예. 사실 이 노래를 7월 7일을 연습할 때는 제가 정말 노래를 못 부를 때였어서 딱히 이 노래가 어렵다 싶다 이런 게 없었는데 예. 놀이는 이제 처음 보여드리는 솔로 그런 안무기도 하니까 예.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더 열심히 연습했던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이거 진짜 조회수 엄청 높습니다. 예, 놀이 커버한 영상 예. 그리고 우리 제이 씨 하여튼 네. 뭐 영상 커버 우리 뭐 두아리파도 그렇고 그런 영상들 많은 분들이 좀 검색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예. 계속해서 2004년생 가수 5위 공개합니다. 반짝이는 눈빛으로 기분 좋은 퍼포먼스를 선사하는 그룹이죠. YG의 보석함, 트레저의 정우, 하루토가 2004년생 가수 5위 차지했어요. 마이 트레저 흐르고 있습니다. 제이 씨랑 윤 씨의 트레저 보물 1호는 요즘 뭡니까? 보물 1호. 나에게 꼭 필요한 무언가가 있다면? 저는 요즘 밥. 예? 밥이요. 밥이요. 이유는요? 왜냐면 요즘 이제 촬영도 많고 네. 이제 힘든 스케줄들이 점점 생기고 있으니까 밥을 안 먹으면 아무리 열심히 연습해도 50%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삼계탕 얘기했을 때 제일 좋아하신 거구나. 네. 그래, 잘 드셔야 돼요. 네. 사실 제이 씨는 보물 1호. 저도 밥인 것 같아요. 밥심으로 지금 네, 노래하고 맞아요. 일을 하고 있군요. 밥심으로. 네. 그럼 어떤 밥 좋아하세요, 두 분은? 저는 최대한 정말 밥 좋아하고 그냥 하얀 밥? 쌀밥. 네, 쌀밥 좋아해요. 네. 그냥 그것만 먹어도 괜찮아요. 쌀밥이 근데 열량이 엄청나요. 보통 걸그룹들이 네. 잡곡밥이나 현미밥 이런 거 얘기 많이 하는데 근데 사실 다이어트 해보신 적이 없다고 했죠, 제이씨가 예전에. 그쵸? 사실 관리는 하는데 네. 살이 잘 찌지는 않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네. 그런 또 스타일을 채영이어갖고 뭐 쌀밥 네. 뭐 많이 드시고 에너지 뿜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에 수록곡 중에서 슬로우다운이란 곡 있잖아요. 네. 네, 무대 잘 봤습니다. 예, 잘 봤어요. 그래서 랩 예, 이어서 가잖아요. 랩 네. 파트를. 그래서 네. 이번에 특히 이 랩할 때 또 어떤 거 신경을 좀 써주셨는지. 저는 일단은 톤에 굉장히 중점을 줬고요. 여기 박자가 어려워요. 조금 어려워요. 살짝 밀리는데 약간 조금 반박 느린 그런 약간 애매한 그런 박자여서 맞추기가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사실 전체적으로는 앨범 메시지를 표현하는데 굉장히 신경을 썼다 그랬고 이 랩을 표현할 때는 또 이런 박자, 밀림 이런 걸 신경을 쓰였다고 했는데 사실 이제 지금 흐르고 있잖아요. 네. 제이 씨부터 본인 파트 이어서 이렇게 한번 봐주실 수 있을지. 라이브. 네. 음악 살짝 내려드릴게요. 네. 5, 6, 7. I don't wanna play a game. Let me be your little baby. 늘 바라보기만 해도 기분 좋은 사람 그게 영원히 내가 되길. But you gotta know 혼자 애가 타네. 솔직히 좀 급해 차분하게 너의 멋진 모습을 하나하나 다 보고 싶어 you know. 지금 녹음실 아니에요 여기 그냥? 아, 진짜 그냥 얘기하다가 이렇게 랩하니까 이게 훨씬 멋있죠? 와 대박. 진짜 너무 멋있다. 이거 녹음 그냥 한 번에 다 오케이 됐을 것 같은데? 아니요. 아 이거 아니 한 번에 안 됐어요. 이게 안 됐다고요? 네,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예. 연습 많이 해가지고 지금 이제 너무 잘하니까 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2014년 노래 4위 공개합니다. 리스너들이 200% 만족하는 음악을 만드는 뮤지션, 음악 천재 남매 악뮤의 200%가 2014년 노래의 4위 차지했어요.
박소현의 러브게임, 금주 인기걸 탑10, 개그맨 유재필씨, 그리고 스테이씨의 제이, 윤씨, 심장즈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 끝난 직후에 SBS 라디오 에라오 너튜브 계정을 통해서 영상 보실 수 있어요. 너튜브 검색창에 스테이씨 러브게임 혹은 스테이씨 박소현 검색하시면 영상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많이 봐주세요. 계속해서 2004년생 가수 4위 공개합니다. 오늘 같은 주말엔 이 노래 들으며 홈파티를 즐겨주세요. 매일매일 보고 싶은 위클리의 지안 제이가 2004년생 가수 4위 차지했습니다. 홀리데이 파티 흐르고 있습니다. 스테이씨는 쉴 때 휴일에는 주로 뭐 해요? 잔다 먹는다. 아, 밥 좋아하니까 먹네. 주로 뭐 어떻게 지내요? 영화 본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하루 종일 뒹굴뒹굴 하는 스타일이라서 네. 게임하거나 이제 영화 보거나 이렇게 네 너튜브 보거나 합니다. 네네. 계속 그냥 뒹굴뒹굴 하면서 그게 이제 진짜 쉬는 거죠. 네. 예, 제이 씨는요? 네. 저는 가족들을 만난다거나 아니면 애니메이션을 본다던가 정말 낮잠을 잔다던가 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가족 만나려면 가족들 다 광주 대전에 다 있으면은 네. 거기까지 가요? 아 그렇진 않고 저희 엄마 아빠는 부르면 바로 오기 때문에 아이고 아 코라면 엄마 나 쉬는 날이야 하면 네, 달려오세요? 네, 네. 엄마 나 뭐 먹고 싶어 하면 엄마 바로 그렇게까진 못하시고 먹는 것까지는 어머니가 준비가 안 되고 네. 이게 오시는 거는 예. 네. 근데 너무 좋다. 대전 좀 가까우니까. 근데 이제 광주 쪽은 좀 네. 좀 멀어가지고 그게 좀 어렵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집에서 또 영상 보고 네. 뒹굴뒹굴. 근데 사실 또 휴일을 잘 보내야만 또 열심히 일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맞아요. 멋진 휴일 보내시기 바래요. 네. 자 계속해서 2014년 노래 3위 공개합니다. 세대를 아우르는 리메이크 곡으로도 큰 사랑을 받았죠. 뮤지션의 뮤지션 아이유의 너의 의미가 2014년 노래 3위 차지했습니다. 아이유 피처링 김창완 너의 의미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뭐 신 씨가 저 유엔하여가지고 지난번에 네. 왔을 때 아이유 씨 짱팬 네. 찐팬이라며 노래를 뭐 몇 곡을 하고 갔어요. 네. 예. 그래서 여기서 또 이제 윤 씨가 예전에 예지 앞사 만들고 이 영상 잘 봤습니다. 네, 자 이번에 B2B의 서은광 씨를 아이돌 네. 리그에서 만났잖아요. 네. 어땠습니까 느낌이? 너무 떨렸어요? 아니면 신기했어요? 우선 제가 정말 학창시절에 굉장히 좋아하던 선배님들이셨는데 진짜 상상도 못했어요. 그때는 제가 아이돌이 돼서 이렇게 서은광 선배님과 함께 방송한다는 걸 상상도 못했는데 그렇죠. 그걸 예지앞사 만들 때는 네. 전혀 몰랐죠. 네. 근데 이제 만나니까 되게 신기하고 뭔가 그때 라이브도 들려주셨거든요. 알아요. 아름답고 네. 진짜. 그래서 진짜 슬프구나. 네. 신기했어요. 너무 신기했죠. 아니 이번에 활동하면서 겹쳤죠 활동. 네, 저는 소뱃 활동 때 한번 겹쳐서 인사 네네. 드린 적이 있었어요. 이번에도 이제 겹칠 거예요. 그렇죠. 네. 왜냐면 지난주에 이 자리에 민혁 씨하고 푸니엘 씨가 왔다가 그죠. 네. 서은광 씨는 아직 안 왔어요. 아, 디테일하게. 그래서 B2B도 지금 활동을 하니까 네. 이거 보셨죠? 이 털기춤이랑. 네, 네 보셨죠? 아, 네. 그래서 카메라 보시고 우리 B2B 선배님들한테 예, 네. 영상 메시지 하나 남겨 주세요. 응원한다고. 예. 비틀 선배님 안녕하세요. 저희 이번에도 활동이 겹칠 것 같은데 그치. 정말 응원하고 있습니다. 아웃사이더 활동 파이팅하세요. 아웃사이더. 아 제이 씨도 누구한테 좀 남겨야 되는 거 아닌가? 제이 씨. 제이 씨 혹시 뭐 어렸을 때 좋아했다거나 누구 꼭 만나고 싶은 선배님 있어요? 저는 두아리파님 네. 정말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영어는 못하지만 네. 한국어로 저는 전해드리고 싶긴 한데 그 예전에 남긴 것들도 영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예 많은 팬들이 우리 수익들이 다 이제 그리고 콜라보 영상 보셨죠? 두아리파하고 제이씨하고 콜라보 네. 영상 난 뮤직비디오 같이 찍은 줄 알았잖아. 진짜요? 아, 영상을 우리 팬들이 이렇게. 만들어줘가지고 네. 아니 그걸 본인이 못 봤어요. 네 못 봤어요. 못 보셨어요. 안타깝네.
제이 씨 본인 이름 검색해서 좀 봐요. 아니 오히려 유신 보신 것 같은데. 네. 역시 유튜버 보시니까 휴일에. 그렇지 휴일에 그래서 뒹굴뒹굴하는 게 필요하다니까. 네. 네. 왜냐면 엄마하고 얘기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 뮤비를 본 거지. 그쵸, 그쵸, 네. 그쵸. 그래서 두아리파 반이 나오고 제이 씨가 나오고 근데 뮤직비디오 퀄리티 굉장히 좋죠. 네. 마치 두 분이 찍은 것처럼 만들어져 있어요. 오 정말요? 네. 그래서 메시지 짧게 하나 남겨주세요. 어떻게? 또 이제 커버할 예정이라고. 예. 네. 두아리파님 안녕하세요. 일단 너무너무 좋아하고요. 일단 커버곡 이렇게 좋은 곡으로 항상 나와주시고 이렇게 멋진 목소리 항상 내주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커버곡 많이 올릴 테니까 많이 사랑해요. 스테이시의 제이입니다. 네, 나중에 진짜 콜라보가 이루어지면 그땐 정말 파티죠, 파티. 와. 네. 자, 계속해서 2004년생 가수 3위 공개합니다. 세안경 끼고 보지 말고 보이는 그대로 저희의 매력을 받아들여주세요. 컴백 때마다 케이팝을 찢는 4세대 대표 걸그룹 스테이씨의 막내즈 제이와 윤이 2004년생 가수 3위 차지했습니다. 축하! 아, 지금 우리 소연 누나가 춤추시느라 삼매경에 빠졌습니다. 아, 진짜 이거 챌린지 정말 또 많은 분들이 네. 예, 보셨을 네. 거예요. 네. 예, 굉장히 성적이 좋은 곡입니다. 세안경이라는 곡이고요. 자, 뭐 뮤직비디오 비하인드 좀 네. 있으면 알려주시고 윤 씨는 그 농구 네. 뒤로 네. 그거 몇 번을 찍은 거예요? 그거요. 사실 이것도 정말 비하인드인데 네. 제가 그 촬영이 있다고 해서 연습을 엄청 많이 했어요. 아, 촬영 전에. 그랬구나. 아니 그러면 웬만하면 들어갔을 텐데. 그죠? 근데 이게 본 촬영 들어가기 전에 제가 땀을 흘려가면서까지 연습을 했는데 네. 알고 보니까 이게 CG로 네. 그냥 던지기만 하면 네. 이게 들어간 것처럼 보이는 걸로 되는 거예요. 네. 아니 그래서. 근데 저는 볼 때 그게 이제 뭐 한 10번 찍었는데 안 돼가지고 그렇게 처리를 한 줄 알았어요. 아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 거리가 되게 먼 곳에서 던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저 이거 못할 것 같다. 두 네. 손으로 던지면 안 되니까 아 그거 안 던지셔도 돼요. 아니 그러면 그거를 1시간 전에 알려주셨으면 연습을 안 했지. 감독님. 나도 하시긴 했는데. 아 이제 너무 하시네. 아 이게 나중에 한번 개인기로 네. 어디 가서 한번 쓰세요. 그러니까. 네. 아, 뭐 50번 도전해서 한 5번 정도 성공했기 때문에. 네. 아, 이거 굉장히 뒤로 던지는 걸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제이 씨는 반반 메이크업 하는 거. 네. 그거 처음에 좀 어색하지 않았어요? 어땠어요? 일단은 이런 화장은 처음이기도 하고 네. 괜찮을까? 너무 튀지 않을까? 너무 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괜찮게 나오더라고요. 되게 오늘도 예쁘게. 지금 반반 메이크업 하신 거잖아요. 네, 맞아요. 지금은 굉장히 익숙해요. 익숙해. 진짜 뭔가 이렇게 원래 이렇게 딱 돼 있는 것 같아요. 아, 정말요? 네, 너무 잘 어울리세요. 그래서 눈이 약간 짝눈인 분들은 이런 반반 메이크업 하면 괜찮을 것 같아. 그거를 맞추려고 노력하지 말고. 네, 너무 매력적입니다. 아, 이러다가 우리 스테이씨 덕분에 우리 길 걸어가다 보면 다 이렇게 하고 다니시는 거 아니에요? 반반 메이크업으로? 네, 있을 수 있죠. 진짜. 네. 아니, 근데 제이씨는 헤어를 또 길렀던 헤어를 잘랐잖아요. 그랬을 때 느낌 어땠어요? 시원하다일 수 있고 섭섭하다일 수 있잖아요. 네, 사실은 제가 그걸 2년 동안 네. 기른 머리기도 하고 그쵸. 사실 단발이 안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기른 거였었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싫어했었어요. 그래서 왜 하필 나야? 많은 멤버들 중에. 그쵸. 근데 지금은 단발이 더 좋아요. 그러니까. 네. 머리 변하구나. 엄청 빨리 마르죠? 네, 그것도 그렇고
그냥 머리도 많이 안 상하고 네. 계속 잘라내니까 네. 그리고 또 샴푸도 많이 안 쓰고 그치 네. 아니 그 룸메라서 그 화장실 같이 쓸 때 그런 네. 거 다 공동으로 샴푸 트리트먼트 써요? 아니면 각자 자기 좋아하는 거 써요? 룰이 어떻게 됩니까? 스테이씨는 숙소 어. 룰이 우선 저희 화장실은 채영 언니랑 아이사 언니랑 저랑 제이랑 셋이 쓰고 네. 나머지 언니들 셋이 쓰는데 네. 채영 언니 같은 경우에는 피부가 예민한 그런 부분도 있고 네. 이제 두피도 이제 뭐 예민한 부분이 있고 네. 해서 따로 네 따로 쓸 때도 있고 같이 네. 쓸 때도 있고 공용 거 하나 두고 이제 써도 되는데 아. 본인 것도 있으면 사용해도 되고 그러지 네. 그럼 선택으로 두 분은 있어요. 그러면은 공용 샴푸 같은 트리트먼트를 쓰시는 거네요. 네, 네. 아, 저희는 근데 이제 또 염색을 해서 네. 저는 컬러 샴푸를 쓰기 때문에 아. 네. 저도 그럼 다 각자 쓰는 거네. 맞아요. 그냥 각자 공용 샴푸가 있긴 하지만 네. 그냥 섞어서 쓰는 거. 그거 아무도 안 쓰고 계신 거 아니에요? 공용 샴푸. 공용 샴푸 왜 이렇게 안 줄어? 네, 다 돌려서 쓰고 있습니다. 아니 헤어를 뮤직비디오 할 때는 그 앞에 끝부분만 이렇게 네. 색깔이 싹 들어가는데 지금은 이제 전체적으로 앞머리에 점점 이제 깊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네. 네, 중간에 이렇게 바뀌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버전이 한 두 가지 색깔로는 되게 많은데 버전이 끝부분만 이렇게 색칠하는 거랑 네. 이제 앞머리 통으로 네 통으로 예. 하고 이렇게 머리 땋는 버전 네. 이렇게 두 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팬분들께서 이 머리 되게 좋아해 주신다고 들어서 예. 이 머리를 하고 왔습니다. 네네. 아니 뭐 다 너무 예쁘니까 다 소화를 하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그럼 두 가지 왔다 갔다로 네. 예, 잘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네. 자 계속해서 2014년 노래 2위 공개합니다. 너의 눈, 코, 입, 날 만지던 네 손 남자분들 이 노래 따라 부르다가 음이탈 한 번씩은 나봤죠? 소울 장인 태양의 눈, 코, 입이 2014년 노래 2위 차지했습니다. 너무 아프지만 이제 널 추억이라 부를게. 사랑해 사랑했지만 내가 부족했었나 봐. 혹시 우연이라도 한순간만이라도 널 볼 수 있을까. 아는 대답 없는 너. 눈, 코, 입 흐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004년생 가수 2위 공개할게요. 일상에서는 귀염뽀짝한 모습 보여주다가 무대 위에서는 터보엔진 장착하고 멋진 모습 보여주는 그룹이죠. 엔하이픈의 리더 양정원이 2004년생 가수 2위를 차지했어요. 런큰 데이즈도 흐르고 있습니다. 이 춤 굉장히 가격한데 중간에만 점프 들어가고 아, 네. 진짜 이게 난리도 아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윤 씨가 안무를 거의 다 숙지하고 있습니다. 와 이게 와 저희가 활동이 이제 엔하이픈님들이랑 네. 자주 겹쳐서 네. 이제 항상 방송하다 보면 저희 앞 순서나 뒷 순서에서 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보고 있으면. 와 어떻게 저렇게 점프 네. 높이까지 맞추시지? 네. 진짜 여러 환장이죠. 네. 아니 네. 근데 나중에 윤 씨가 이거 커버해도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너무 너무 잘 어울 것 같아요. 네. 잘해요. 그쵸? 잘하죠. 네. 너무 잘하지. 네. 옆에서 보고 있으면 막 따라 추고 있어요, 막. 본 적이 있긴 해요. 네. 제가 아이돌 선배님들 이제 안무 같은 걸 보면 한 번씩 보면 와 저거 좋다 하고 다 따라하는 그 편이에요. 그래서 커버 진짜 많이 하시잖아요. 많이 했잖아요. 나중에 한 1절 정도만이라도 나중에 시간 되시면 네. 예, 천천히 활동 끝나고 예 기대하고 있을게요. 예, 멋있을 것 같아. 아니 지난번에 이 엔하이픈 세 분 나오셔가지고 나는 뭐 휴대폰 광고 가고 싶다. 나는 정수기 광고 가고 싶다. 해가지고 한 10초, 15초짜리 광고 다 찍고 갔어요. 네, 그래서 여기 두 분도 네. 스테이 씨가 원하는 광고 있습니까? 저희 있습니다. 뭡니까? 있어, 있어, 네, 저희 스테이 씨가 요즘 안마기를 한번. 네. 아니 근데 걸그룹인데 안마기를 원하는 건 왜 그런 거예요? 근데 저는 비타민 C 음료 이런 거 생각했거든요. 근데 네. 왜 안마기를 원해요? 이게 저희가 아무래도 뭔가 안마기 하면 되게 포근하고 네. 친근한 그런 이미지가 있어야 하잖아요. 있죠, 네. 저희가 뭔가 스테이 씨가 딱 잘 어울릴 것 같은 거예요. 편안함이. 네. 그리고 저희가 굉장히 안마기를 좋아하기도 하고 해서. 네. 아니 안마 누가 제일 좋아합니까?
아, 안마. 아, 보통 언니들이 안마를 주로 하지. 네. 그죠? 네. 제이가 해주는 편이에요. 맞아요. 제이가 안마를 잘해줘서. 네. 아, 시원해요? 네. 제이가 악령이 진짜 세서 아. 제가 언니들 해주고 있으면은 이제, 아, 자연아, 너 비켜봐. 아. 제이야! 하고 이렇게 그래. 하잖아요. 이거 시원하게 잘 그 혀를 딱딱 힘있게 눌러준 사람이 있어요. 네. 아니, 이게 제이 씨가 어떻게 그렇게 안마를 어떻게 배우세요? 알아요? 그냥 만지면 딱딱한 곳이 있어요. 툭툭거리는 부분. 네. 아. 그런 부분을 만져주면 풀리는 게 느껴지기도 아. 하고. 말랑말랑해져요? 재밌어요. 그 푸는 게 약간 쾌가 이 사람 풀리고 있어. 진짜. 아니 언니한테 막 감정 있어 갖고 이거 누르는 그건 아니죠? 네. 그건 아니에요. 아 그거 아니에요? 정말 시원하게 그냥 꾹꾹 눌러주는. 아 나중에 안마기 광고. 아 근데 너무 먼 것 같은데 안마기 광고가. 아, 근데 왜 될 것 같냐면 꾹꾹이 춤으로 안마를 꾹꾹꾹꾹 누르면 될 수 있으니까. 이거 해야지. 진짜 이거 해야지. 그죠. 어울릴 것 같아. 맞아. 나중에 되면은 럽겜 다시 한번 나와주세요. 네. 네. 자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1위만을 남겨두고 있네요. 2014년 노래 1위 공개합니다. 요즘 따라 내 거인데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너. 2014년 봄에 썸 열풍을 일으킨 노래죠. 들을 때마다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는 소유 정기고의 썸이 2014년 노래 1위 차지했습니다.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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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 서로 서로 연인 같은 너에 가르쳐주면서 한 가지씩 얘기해주세요. 윤이 좋은 이유, 제이가 좋은 이유. 제이 먼저. 네. 말해주세요. 일단은 윤이가 항상 팀의 분위기를 밝혀줘요. 에너지 많죠. 네. 이 친구가 없으면 팀이 조용해질 정도로 말수가 저희가 평소에 적기 때문에 없으면 안 될 존재이기도 하고 팀의 에너지고 나의 에너지다. 네. 굉장히 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네. 이제 제이 씨의 장점. 예. 저는요. 우선 사실 이런 말 하기 조금 오글거리긴 한데 하세요. 방송이니까 하세요. 그냥 사실 제이라서 뭔가 좋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뭔가 이제 동갑인 친구기도 하고 멤버들과의 편안함과 또 다른 편안함을 제이가 주거든요. 그쵸. 그래서 뭔가 제이한테 유독 제이 제가 정말 좋아합니다. 그러면은 나 광주 사투리로 그 네. 사투리로 한번 제이야 좋아한다 우리 오래오래 친구하자 이거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네. 네, 사투리로 부탁드려요. 사투리 까먹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제이야 내가 많이 사랑하고 오글거리지만 잘했어. 고맙다 하는 걸 좀 고맙다. 제이 씨 행복해요? 이상하네요. 행복해요. 행복해요. 아 이제 이 썸이라는 곡이 2014년에 뭐 1년 내내 정말 큰 사랑을 받으면서 이제 1위도 많이 한 곡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세강경이 1위를 한다면 1위 공약으로 뭐 하자라고 의논한 거 있습니까? 저희가 없어요 아직? 아직 없나 보다. 아직 정말 상상도 못했는데 만약에 된다면 그래도 꿈은 꿔야죠. 저희가 생각한 게 하나 있는데 제 색칠한 머리 있잖아요. 네네. 이걸 무대 올라가서 해보자 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네. 회사에서 어떻게 봐주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장난 반 진심 반으로 얘기했었던 그런 이야기예요. 아니면 색안경 끼고 노래 주시면 안 돼요? 네, 저도 그 생각했어요. 색안경 끼고 네, 그리고 마지막에 딱 벗는 거죠. 끼지 마요 하면서. 와, 좋다. 네, 나중에 그리고 1위 수상 소감도 예, 이제 정말 막 당황해서 이게 사실 이제 언니들이 주로 하니까 네. 예, 동생들 또 그 수상 소감 못 들을 때도 있거든요. 네. 예, 혹시 생각해 놓은 수상 소감 있습니까? 벌써 떨어요. 이 정도 떨면은 생방송에서 거의 못 한다고 보면 돼요. 네. 그냥 언니들한테 수상소감 맡기는 걸로. 윤 씨 하고 싶은 말 있어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수상소감. 자, 딱 1위 스테이씨. 축하드립니다. 축하해요. 우선
저희 이렇게 1등하게 해주신 스윗 너무 고맙고요. 그렇지, 이거 얘기해야죠. 그리고 멤버들 부모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하이업 식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블랙아이스 필승 PD님들 이렇게 좋은 곡으로 1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멤버들 수고 많았어요. 잘했어. 지금은 너무 잘했는데 너무 잘했어. 이제 돼서 그 긴장감을 이길 수 있을지. 긴장. 근데 만약에 되면은 윤 씨는 우느라고 얘기를 못할 거예요. 네, 아마 못할 것 같아요. 못할 거니까 네. 여러분 지금 울지 않을 때 영상 미리 따드리 겁니다. 네, 나중에 이거 꼭 붙여서 쓰시길 바랄게요. 네, 잠깐만요. 이분들의 서사를 시나리오로 쓰면 영화 한 편 뚝딱이죠. 아이즈원의 센터 막내 장원영이 2004년생 가수 1위 차지했고요. 파노라마 흐르고 있습니다. 축하 축하. 축하. 장원영 씨하고 많이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키도 크고, 그렇죠. 네. 또 장씨고 이래가지고 네. 예, 나중에 또 뭐 무대에서 만날 수 있고 또 콜라보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오늘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데 저하고 첫 시간이었는데 오늘 어땠습니까? 진짜 이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빨리 끝나서 더 하고 싶어요. 아, 더 하고 싶어요. 네. 시간 빨리 갔죠. 네. 제이 씨는 어땠습니까? 일단 정말 편안한 분위기에서 말했던 것 같고 저도 너무너무 더 하고 싶어요. 어떻게 우리 더 이따 갈까요? 어떻게? 안 돼. 혹시 못한 얘기 있습니까? 이 얘기 꼭 하고 싶었는데. 못한 얘기. 다음에 꼭 불러주세요. 다음에 채영 씨 와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네. 세은 언니가 네. 세은 언니가 박세현 선배님한테 안부를 전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언니 근데 박세현 선배님 뵌 적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맞아 없으니까 안부 좀 전해드려. 없는데 안부. 네. 새로운 정보. 이렇게 해가지고 알겠어요 했습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채영 씨가 현아 씨 좋아하는 걸로 제가 네. 알고 있어가지고 현아 씨가 컴백을 하잖아요. 네. 안 그래도 제가 채영 씨 생각을 했습니다. 나중에 또 6명이서 다 함께 놀러와 주세요. 네. 두 분 스테이 씨도 응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윗 따랑해요. 귀엽게 부탁드려요. 네. 둘, 셋. 스윗 따랑해요. 안녕. 박소연의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